Number 13. Can I give you a hand with your groceries, ma'am? Oh, that would be great. Where should I take them to? A. In a plastic bag is fine. B. Just let me return them first. C. They're at the checkout. D. My car is right over there. Okay. 자, 이것도 Number 13. 어떤 뭐 챌린지한 느낌이 들지 않는데? 볼까? Can I give you a hand with your groceries, ma'am? 어떻게? Can I give you a hand 해 가지고 도와드릴까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죠? 네, grocery 하면 뭐 식료품입니다. Oh, that would be great. 오,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Where should I take them to? 자, where should I take them to? 자, 어디다 놓을까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져갈까요? A. In a plastic bag is fine. 자, 그러면 그 식료품을 다 plastic bag. plastic bag이 뭐예요? 비닐봉지. 그 은근히 또 플라스틱 백 비닐봉지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비닐봉지 안에 식료품을 다 넣으래요. 말이 안 되지. 왜? 식료품 자체를 어떤 특정한 장소로 지금 옮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A는 답이 안 되는 거고요. B. Just let me return them first. 자, just let me return them first. 자, return은 지금 내가 먼저 return, 돌려주겠다? 그러면은 원래 남자 갖고 있는 걸 지금 돌려주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죠? 원래는 지금 여자 갖고 있는 거니까. C. They're at the checkout. 자, they're at the checkout.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들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남자는 이미 지금 그로스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로 옮겨 놓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C번은 답이 되지 않겠죠. D. My car is right over there. 자, my car is right over there. 나의 차가 어디? Right over there.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차로 갖다 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뭘로? 그 뒤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A는 A. In a plastic bag is fine. In a plastic bag is fine. 그러니까 내가 산 식료품을 다 비닐봉지 안에 넣어 달라는 거예요. 어디에 갖다 비닐봉지 안에 넣어 줘. 근데 자, 첫 번째 문장 이거였어요. Number 13. Can I give you a hand with your groceries, ma'am? 이거 식료품 드는 걸 도와드릴까요? 핸드가 든다. 아, give a hand. 도와주다. give a hand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들다라기보다 give a hand가 제가 도와드릴까요? 뭘 가지고? With your groceries. 당신의 식료품을 가지고.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드릴까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도와줄까요 해서 그 플라스틱 백에 넣어달라고 하면 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AS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세 번째 질문 that 보시면 would be great. Where should I take them to? Where should I take them to? 해석해 보시면 이제 굳이 이거를 A에 이제 꾸겨 놓으려면 Where should I put in이 돼야겠죠. 그죠? 근데 take는 가져가다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어디로 가져갈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재밌네. 그래서 이유를 이렇게 써주세요. 내가 특이한가 보다. 막 이러면서. 각각 이유가 안 되는 거. 그거 잘 챙겨주시고. 근데 실제로 그 지금 뭐 A도 답이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점수들이 좀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나 이번에 다 맞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일단 나의 논리로 그게 답인 것 같거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